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뭘 어떤 거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제가 오늘, 심재강 그 사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제가 한 9개월 만에 처음 듣다 보니까 아, 요런 거를 사람들이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걸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아까 우리 주력 상품이 해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해모임의 회사를 볼 때 한 달에 얼마쯤 팔릴 것 같아요? 6만 바트, 7만 바트. 8만 세트가 팔린대요. 8만 세트가.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애토미에서 아니 애토미가 아니라 썬바이오텍에서 이제 그 해모임을 만들었을 때 원가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대요. 쌀보다 고구마가 다섯 배가 올랐대요. 근데 우리 이제 그 해모임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자, 다른 회사 같으면 한국산을 쓰다가 원가가 올라가면 중국산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썬바이오텍은 중국산하고 한국산, 국내산을 구별하는 인원을 두 명을 더 늘렸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엄청나게 예, 그렇게 이제 경비도 쓰고 노력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해모임에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해모임에 많이 팔리게 되고 이제 물건들이 많이 팔리게 되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8월 말쯤에 칫솔이 치약하고 치약이 이제 그 기계가 다 고장이 났어요. 해도 이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계를 다른 회사를 다시 이제 치약을 만드는 회사 이제 공장으로 다시 하여를 해야 할 만큼 이제 그렇게 되지 않나. 칫솔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회사의 물건들이 정말 불티나게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한국에서 쓰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썬바이오텍이 그 유성에 있는 썬바이오텍 그 거기에서 지금은 세종시 전위로 옮겼잖아요. 그 옮겼을 때 이전 비용이 130억 원이 들었대요. 근데 콜마도 60억을 투자했고, 그래서 이제 옮겼는데, 이제 저는 그 미팅을 계속해서 7월달서부터 이제 원데이 세미나도 다녔는데, 가보면 이제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어디 뭐라는데. 썬바이오텍에 가면은 해모임이 만드는 전 과정을 보여준다 그랬죠. 예, 보는 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미링하는 장소는 미링만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오신 분들이 아 거기 왜 해모임 보여준다더니 안 보여주냐 그러면 저 위에 보면 또 썬바이오텍이라고 써 있어요. 이제 거기 공장이 이제 그 오픈해서 보여주는 그런 데인데, 정말 그 세미나 장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2,60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 세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이 15개고, 여자 화장실이 30개예요. 한 층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옆에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월을 해놨는데, 그 옆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걸 틀면요, 3,000명도 넘게 들어가요. 그럼 저 앞에 스피커가 얘기하는 게 요만하게 들려요. 요만하게 보여. 물론 중간중간에 TV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면서 하면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은요, 예전에는 해외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앉았어요. 석세스를 가도. 근데 지금은 그 사람 이름표가 딱딱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석세스는 아무나 못 가요. 내가 오늘 가고 싶다 그래서 오늘 등록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일주일 전에 돈이 다 완패가 된 사람에 한해서만 자리가 주어져요. 근데 본관이 따로 저 이렇게 그 주위에 있는 그 저 미팅룸에 가서 TV로 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인원을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뉴스타운 안에 사람들이 다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호텔이나 모텔들이 다 애토미에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링하는 장소에 가면 간식거리 팔고 이러는 사람들도 있죠. 그 목요일 날 미링 때마다 하루에 매출을 얼마큼씩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제가 이 왜 예를 드냐면 세상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돈벌이가 생겨요. 근데 애토미가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유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산을 했어요. 우리가 예를 농사를 져서 내가 뭐 곡식을 생산을 하든지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걸 바꿔 먹다가 그걸 이제 팔아서 돈으로 사서 내가 필요한 걸 사 쓰는 데가 됐는데 지금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돈을 버냐면 프로스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유통도 하고 또 유통하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쓰는 물건을 쓰는 사람도 되고. 근데 그거 자체가 돈이 된다는 걸 인식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장장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안 들어와. 내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도 안 들어오고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것이 믿음직이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은 처음서부터 내가 그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젠 쓰는 게 돈 버는 일이로구나. 애터미 물건을 쓰는 일이 돈 버는 거의 시작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내가 머리를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잘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쓰는 사람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50명의 양쪽에 50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소비자가 50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빠르게 돈이 되는 걸 한번 보세요. 뭔가를 하는데 빠르게 돈이 됐어.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빠르게 돈이 되든가요? 절대 아니에요. 돈이 큰 돈이 되는 거는 처음에 아주 적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복리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월급제를 얼마를 주겠다 하는 거는 셋업된 돈이에요.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주겠다 하는 거는 내 능력에 따라서 돈이 복리로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복리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소비자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 소비자가 미치는 영향은 자기가 얼마라고 리밋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인수에서 들은 것보다도 자손한테 주는 돈이 돈보다 더 큰 재산을 남겨줄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BOD를 보면 그 박준탁 씨 얘기가 그 BOD에 나오잖아요. 손지향이라는 와이프가 요번에 작년에 우면사 때 죽은 사람의 와이프 스토리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나한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남편이 3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해서 스타마스터 갈 동안 그 사람은 뭐를 지어놓고 간 거냐면 자손한테 빌딩을 하나 지어놓고 간 거예요. 밸류가 그때 당시 죽을 당시에 13,000불이었으니까 렌트를 줘서 13,000불씩 버는 것을 계속 그 빌딩이 있는 한 벌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와이프가 일을 해서 지금 16,000불, 17,000불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딩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나요? 아까 의사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빌딩을 할 때 질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빌딩이 완성돼서 오늘 딱 인스펙션을 하기 전까지는 노동뿐이 없어요. 내가 벽돌 쌓고 인부 사야 되고 인부들 밥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돈을 벌고 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왜 금방 내 돈이 보여야 되냐고. 돈이 보여야 하는 일은 어느 순간 일이 끝나는 일이에요. 자, 내가 오늘 네일사롱에 가서 오늘 손님을 받았더니 주급에다가 손님 팁 받은 게 150불, 200불 받았어요. 그거 큰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그러면은 300불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다운 중에. 그러면은 30일 동안 하루도 안 쉰대요. 이 사람은. 남편이 아파서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 10,000불을 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아팠어. 내가 못 나가. 한 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금방 내 인캐시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우연부담도 있거니와 연속적이지 않다 이거야. 내가 하늘 때만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일은 벽돌 쌓는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집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렌트를 주든지 하면 그 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 일을 이해하는 척도가 좀 달라서 이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비즈니스를 했을 때 다른 네트워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거가 가슴 뛰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 내가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에 의한 거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경험은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보는 거라 그랬어요. 몸으로. 근데 나는 몸으로 뛰어봤잖아요. 다른 네트워크를.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걸 알았는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좋고 내가 남한테 좋은 일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뭐 누가 말릴 수도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침에 나와서 밤 12시에 들어가지만 집에 가서도 밤새도록 꿈속에서도 프레젠테이션하고 꿈에도 애토미의 그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려서 폼도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해놓고도 여러분들 다 선택해서 여기 와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되나? 나 한 달에 뭐 400불도 못 버는데 이게 정말 이게 될까? 세상에는요 내 자신을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못 믿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근데 정말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나를 믿어야 돼요. 본인이. 근데 그 본인이 뭘 믿어야 되냐? 본인의 선택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일인가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과정이 다 이제 그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뛰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그 바이러민 중에 비율이가 있고 밸런스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가격 대비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 A라는 회사에 더블 X나 앤티옥시던트나 코엔자임 Q10이나 그 다음에 오메가3나 칼슘이나 그런 거를 다 사 먹었어요. 근데 거기는 멀티바이러민 앤 미네랄 팩이 더블 X라고 하는 건데 그거 따로에 지금 얘기했던 그것이 다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합산해보니까 지금 제가 합산해보니까 159불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159불을 나만 먹기 위해서 했다. 그게 한 달 베이스니까. 그러면 네 식구면 얼마예요? 150불씩만 해도 600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컴이 얼마큼 돼야 되냐면 얼마큼 돼야 그 600불씩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비오리에는 앤티옥시던트도 들어져 있죠. 코엔자임 Q10도 있죠. 칼슘도 있죠. 비타민 미네랄 다 있어요.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루에 두 알로 세라비 해놨다고. 근데 그렇게 해놨는데 가격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물건을 우리 회장이 뭐라 그래요? 항상 설명할 때 물건을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8,000원에 사고 어떤 사람 10,000원에 사고 어떤 사람은 5,000원에 샀다 그러면 5,000원에 산 사람이 제일 잘 산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베일리의 물건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이게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게 이렇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하고 비교도 해보고 다른 거하고 뭐가 다른지도 알고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요 사실 공부가 우선이에요. 내가 이 시스템에 대한 공부, 프로덕트에 대한 공부, 회사에 대한 공부,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공부, 이런 공부를 해서 내가 온 몸 안에 애토미에 대한 모든 게 다 꽉 차야만 액션이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지난번에 다 그 카톡으로 받으셨을 테지만 우리 이제 면역 기능을 길러주는 세 가지 요인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다음에 장균을 먹어라, 비타민 D를 먹어라 했는데 그게 우리 비즈니스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고 마케팅을 할까? 그거는 이제 업라인 스폰서들한테 배우세요. 이제 그거는. 그래서 정말 이것만 하나만 제대로 내가 사람들 손에 쥐어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예를 들었던 A라는 회사의 더블X를 먹고 있었던 사람한테 정확하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사람의 하나를 바꾸면 지금까지 경기 어려울 때 그 한 사람이 또 주위에 얘기하게 돼서 이거는 한 달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50명 맨들은 고정 카스토마로 이게 셋업이 되는 거예요. 세탁기도 잘 쓰면 1년 쓸 수 있는 거고 뭐 세제도
뭐 화장품도 3개월 정도 써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한 달 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즈니스에 있는 모든 걸 공부한 다음에 내가 어떤 걸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특별한 공부를 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에 열 사람 하겠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하루에 한 명을 정해놓고 한 명을 꼭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힘든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그 아들 사이에서 아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공수정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결과를 듣는 날인데 여러 번 했는데 오늘 또 이제 그게 이제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놔줄 수 있으면 제가 정말 놔줬으면 좋겠어요, 아기를. 근데 이 애들이 너무나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 아이가 안 됐다는 소식을 아침에 병원에 간다고 하는데 오후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이미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늦게 듣고 빨리 듣는 차이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저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내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그쵸? 위에 스폰서가 하다 그만뒀다? 아니면은 물건이 뭐 어쩌다? 이런 많은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부딪혀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 소식도 굉장히 나한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얘를 이렇게 위로해 줄까? 그래서 내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생각도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이래서 아 오늘 뉴욕 미팅이 있는데 뉴욕 미팅을 한 순간 내가 걔를 쫓아갈까? 걔한테 가서 내가 걔를 좀 더 다독여 줄까? 아니면 비즈니스 미팅을 갈까? 한 순간 조금 이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어디를 왔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가 죽지 않느나 나오라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움직여 놓은 것이 뭐예요? 결국은 걔네들한테 베네핏이 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선적으로 급하고 중요한 거.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일이라는 게. 근데 항상 그걸 생각해요. A, B를 생각해요. 어떤 일이 지금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지. 그것만 정해지면 내가 하는 일에서 이렇게 높낮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업앤다운이에요. 할 때는 막 신나서 이렇게 업으로 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스폰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집단 지성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어느 한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생각이 비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힘에 대해서 하나를 이뤄낼 때 그 베네핏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왔어. 예를 들어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익스큐스로 안 와요 여기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람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힘을 팔아보 서로 모아서 어떤 일을 만들어낼 때 나는 어떤 각오로 해야 되는지 아까 그 위에 스폰서 말을 인스트럭션을 잘 따라서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 얘기보다 내 스스로 시스템에 플러그인 할 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여기를 내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원이 10명이에요 딱 10명 뭐 우리 이렇게 온 사람 뉴저지에서 온 사람 빼고 한 11명 되는데 이 모습이 제가 가기 전 9개월 전하고 똑같아요. 나는 이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나지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프로덕에 이렇게 좋은 가격에 이렇게 좋은 시스템에 이렇게 좋은 스폰서들도 있는데 왜 안 늘어나요? 여기 있는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인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안 쫓아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밖에 나가서 많은 거를 보고 또 회사를 이렇게 세미나마다 가면서 진짜 변명호 박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 아주 정말 내가 몰랐던 이런 것들 뭐 또 홀마 사장님이 회장님이 하신 그 가치 있는 핵심 가치를 얘기해 줄 때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요 너무 내가 근사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60 먹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저를 어디 가서 써주겠어요? 근데 최소한 이 비즈니스 안에서는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진짜예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왜 필요하냐?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쏟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 있는 베네핏만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는 이익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슬픈 소식이 뭐냐면 1천만 불 달성에 몇만 불이 부족했대요. 근데도 회장님이 그걸 채우지 않았대요. 왜? 그거부터가 베팅이고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안 채우고 요번에 그래서 이제 그 상을 우리가 못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경영인의 마인드인 거예요. 우리 회장님의 마인드. 그래서 그리고 그 회모임은 1년치 재료를 썬바이트에게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회모임이 이렇게 많이 저가게 되면 뭐 나중에는 뭐 어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절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어떠냐면 밖으로부터 굉장히 타겟의 대상이 됐어요. 애토미가. 왜냐하면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네트워크 방식으로 이게 시작된 건 3년뿐이 안 됐어요. 처음에 그 쌩얼백으로 시작했던 그 썬바이오텍이 팔았던 그 시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네트워크 방식으로 한 건 3년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김현수 그 본부장 예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길게도 아니다. 회사는 5년만 있으면 지금 3년이잖아요. 5년만 있으면 제1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만한 다 준비도 돼 있고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여기서 3년만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3년만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다 정말 한국은 1%에 해당하는 갑부에 속한대요. 그 지금 로얄 마스터들이 벌어들이는 인컴에 의하면 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교육이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듯이 그런 사람이 해낼 수 있었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톰이라는 게 없어서 다른 거 해서 그렇게 성공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데로부터 표적 대상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한마디 표현으로 회사가 커지면 뜯어먹는 놈들이 많이 생긴대요. 근데 이제 이거는 회장님 몫이고 중요한 거는 항상 어디서 분열이 나냐면 안에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항상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경영 목표가 처음에는 배팅 추방, 원리 원칙주의, 요번에는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회사가 남아있어야 5만 불, 6만 불 버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지 회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영인의 리드를 따라가야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따라가요. 그렇게 안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이제 이런 그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그 리더스 클럽에서 워크숍을 할 때 한 내용을 제가 잠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한 1분만 더 얘기하고 말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애톰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개인으로는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만 더 한 발짝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가 건전한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의 매상이 만들어진 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심이 컸어요. 그렇죠? 한국 기업이고 한국 물건, 한국이 잘 된다니까 이런 마음이 컸다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어디나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만 그 애국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류애예요. 정말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뭐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같은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한 번은 보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소상인들, 소기업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그 데모하는 거, 그게 홈플러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내 편리함을 위해서 홈플러스를 내 동네에 들어서는 게 좋아서 내가 거기 가서 쇼핑을 하면 결국은 뭐냐면 그게 쉽게 풀이해서 말하면 뭐냐면요, 나는 남의 죽거나 말거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이익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불어 살겠다는 마음이면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애토미 같은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모든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큰 밸류